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넘버라이의 팬분들이자 이제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넘버라이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넘버라이가 그 세계적인 음악 축제 코첼라 무대에 선 것도 봤습니다. 우연히 추천 영상으로 넘버라이의 코첼라 라이브 퍼포먼스가 있길래 시청을 했어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코첼라 얘기를 하면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르세라핌의 공연이 어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힙합을 좋아해서 힙합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 몇몇 분들이 르세라핌 공연 어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케이팝을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물론 예외는 있죠. 힙합을 가지고 오는 아이돌에 한해서는 좋아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근데 저도 르세라핌 이지 반응 영상을 예전에 찍은 적이 있습니다. 오디오로 들었을 때는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좀 R&B 힙합을 가져온 르세라핌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코첼라가 어떤 무대입니까?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전부 못 올라가는 꿈의 무대 아닙니까? 라이브 퍼포먼스 부족함이 많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서는 다른 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팝 아티스트들이 있을 텐데 라이브 보시면 알잖아요. 아무래도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넘버라이가 제가 코첼라 퍼포먼스를 보다가 이제 두 곡을 봤었어요. 고트라는 곡하고 고트는 뭐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근데 또 하나 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후지라는 곡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넘버라이 팬으로 이제 추정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후지를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좀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지가 그냥 힙합이거든요. 저도 이 곡을 코첼라 영상에서 보고 이제 오디오로 듣는 겁니다. 제가 오늘 리액션 비디오로 오늘 얘기해 볼 주제가 바로 넘버라이의 후지라는 곡인데 이 곡이 이제 나온 지 몇 달이 됐죠? 몇 달이 됐는데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메인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곡도 아닌 것 같은데도 넘버라이의 인기 때문인지 반응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후지라는 곡을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더라도 제 취향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곡을 들어보면서 뭐 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라이의 후지를 들어볼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곡이 매우 매우 신기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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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자체가 여러분들 요즘 힙합에서 유행하는 비트는 절대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거의 저는 이 비트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언제 생각났냐면 2002? 2003? 막 50센트 같은 래퍼들 Get Rich or Die Trying 같은 앨범들 막 정상이 오를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The Neptunes, Scott Storch 같은 프로듀서들이 막 활개를 치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무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는 힙합이 붐뱁에서 이런 클럽에서 춤추기 좋은 음악으로 많이 넘어가던 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곡이 컨셉은 잘 잡았다. 왜? 요즘 뭐 트렌디한 힙합 음악으로 분명히 갈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많이 하는 건데 오히려 올드스쿨 방식을
정하면서도 사실 올드스쿨하고 이라고 하면은 붐뱁 가져오는 래퍼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2000년대에 클럽 나이트클럽에서 유행했던 그런 힙합 음악의 어떤 그런 바이브가 있는 곡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잘 없는 일이니까. 저는 사실 이 훅 있잖아요. 솔직히 조금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벌스 1부터 비트도 상당히 빡센데다가 되게 클럽에서 막 춤추고 엉덩이 흔들면서 놀기 좋은 약간 저 클럽 뱅어시스로 가다가 갑자기 너무 팝 음악처럼 멜로디가 갑자기 변하니까 좀 무드가 너무 확 바뀌어서 뭔가 연결성이 없이 확 바뀌니까 좀 저는 약간 당황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옛날부터 알던 일본 힙합이 이런 느낌이었어. 유행을 잘 안 따라가는 게 일본 힙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야, 이런 뭐 레트로 무드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음악이 레트로로 간다고 하면 요즘 많은 아티스트들이 가니까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시대의 감성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80년대, 90년대 바이브를 가져오는 아티스트들은 많은데 2000년대 초반? 저희 뭐 한일 월드컵 이때잖아요. 그때 감성을 가지고 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니까 좀 재밌어요. 진짜 이 곡이야말로 제가 옛날부터 알던 일본 힙합의 고유의 색채가 오히려 저는 짙다고 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넘버라이도 이런 힙합, 뭐 R&B, 소위 흑인 음악에 굉장히 진심인 그룹이라는 것도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곡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막 대중적인 힙합 이런 거 만들어도 인기가 되냐 마냐로 지금 갈등될 판에. 이거 코첼라에서 부를 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언제 때 음악이냐. 저는 오히려 이 곡 들으니까 옛날에 여기 일본 구독자분들 많으시니까 알겠는데 저 일본 힙합을 오랫동안 들어와서 지브라 생각났어요. 이런 바이브의 곡들이 옛날에 나왔다면 진짜 2000년대 초반 막 이럴 텐데 그때 제가 즐겨 듣던 음악이 지브라의 터치 더 스카이였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지브라의 음악도 사실 클럽뱅어시스로 막 넘어가던 때였거든요. 약간 그때 감성이야. 이 스네어 드럼도 잘 들어보시면 박수 같은 소리에 파장이 있잖아요. 다 이때 유행하던 비트였거든. 잘 들었습니다. 사실 훅 파트가 제 취향만 아니었을 뿐 전반적으로는 되게 신선했어요. 뭐 실력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사실 힙합이 컨셉을 또 어떻게 가져오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어떤 래퍼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넘버라인은 힙합 아티스트의 어떤 포지션보다는 아이돌의 포지션의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힙합의 힙합과 R&B, 흑인 음악에 관심이 있고 그런 음악적인 길을 가려는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음악도 사실은 되게 실험적인 거죠. 사실 어린 팬들한테는 이런 바이브의 힙합 음악을 듣는 건 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으로부터 이게 이런 음악이 유행하는 게 몇 년 전이에요. 그렇지만 일본 힙합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정말 음악이 다양하다. 트렌드를 쫓는 래퍼, 트렌드를 안 쫓고 소신껏 음악하는 래퍼 등등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공존하면서 사는 곳이 일본 힙합이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 힙합은 항상 다양했지 유행이나 시류를 안 따라가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아직도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어요. 아이돌한테도 이런 힙합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게 한국에서 아이돌들이 이런 바이브의 음악 가지고 와서
노래한다? 아, 2024년에는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의 팬들이나 리스너들도 다 이런 음악들도 포용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좀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